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대한민국의 얼굴 연구의 최고 권위자 조영진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냈습니다. 네, 어, 지난 시간에 박사님을 통해서 얼굴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네, 그럼 우리 얼굴이 네. 사실은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물론 이제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기본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특징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에, 그런 정신과 정신작용과 관련이 있나 없나 예 음. 네. 어려운 얘기지만 네. 네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신작용과 관련이 있는지 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죠 뇌의 정보 처리 방식. 이것을 정신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인 일본인과 얼굴 모양이 다르다 그런데 하는 것도 다르다 사실은 미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인은 없어요 특정한 형예 네, 그런 형을 미인으로 보는 그런 정신작용 때문에 우리 미인관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을 더 정확히 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평소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형질로 보는 한국인, 그러니까 유전과 관련해서 보는 한국인이죠. 그런데 예, 용모라든가 이렇게 유전적인 영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한국인은 누구인가를 연구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작용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인, 일본인과 얼굴 모양이 다르다. 그런데 하는 것도 다르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두 가지가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을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인은 문과 취향에 그런 관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주변의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국민에 비해서 우리는 좀 문과적인 취향이 있다. 그럼 문과 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는 게 뭐죠? 이과하고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을 더 정확히 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문과 취향이 언제 생겼느냐? 한국인이 생기던 처음부터 생겼느냐? 중간에 생겼느냐? 어, 이거죠? 처음에도 생겼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생겼습니다. 네, 처음에 생긴 건 남쪽에서부터 남방계가 우리나라에 5만 년 전부터 올라올 때, 그때 이미 그런 소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고려 광종 때부터 지금까지 천년 동안 과거 시험을 봅니다.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통 일반 평민보다 자식을 16%더 많이 낳습니다. 에, 그렇겠죠. 여러 가지 사회 조건이 유리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유전자 풀의 상황이 문과적으로 과거 급제하는 사람형으로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가세해서 우리는 지금 중국인보다 일본인보다 문과 취향을 갖게 됐고 그것이 관념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정신작용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 정신작용. 예, 쉽게 말씀드리죠. 뇌의 정보 처리 방식 이것을 정신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뇌는 뭘 어떻게 처리하느냐? 첫째, 제가 두째 줄에 썼죠. 감각, 느낌, 언어, 지식, 관념 이렇게 썼는데 먼저 우리 이 뇌는 감각을 통해서 시, 청, 후미, 족. 예, 그거 외에 또 다른 감각이 있을지 몰라요. 저 오감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다섯 가지 감각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뭐 2000년 전에 말한 말을 지금 우리가 뭐 그대로 믿고 있을 순 없죠. 다른 감각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열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시청 후미척을 통해서 뇌에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서는 자동적으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와, 무섭다. 아, 기쁘다.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느낌을 만들어내요. 그 그다음에 이것을 말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처음 보는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에, 색깔이 빨간색이구나. 너플너플 하는구나. 에, 보통 꽃보다 크구나. 뭐, 그래서 에, 이제, 이제 언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 그러니까 이 꽃을 목, 모란 꽃이라고 하는구나. 모란을 어떤 사람들은 목단이라고도 하던데, 이렇게 이제 말로 된 지식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어디 가서 모란 꽃을 볼 때는, 예, 처음에 봤던 그 순수한 느낌은 없어요. 예, 이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는 눈을 가지고 보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자기가 본것 모란에 대한 관념, 상징을 이미 가지고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말로 만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서. 뇌에다가 정리,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음. 예, 이런 것이 다 정신작용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 볼때 시청우미촉을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말로 정리해서 저장해 놓고 있나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또볼 때는 또 새로운 것을 볼 때는 음. 이것을 그 이미 만들어진 상징과 결부해서 어떻게 해석하나 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신작용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시청 후미 쪽 왼쪽에 늘어놓은 걸 보세요. 동물을 보는데 좀 민감한 사람도 있고, 신대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뇌의 감각이 정보가, 감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같은 친구인데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네. 네,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전혀 또 무심한 경우도 있고, 예, 네, 감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향이 다르고. 그럼 이걸 크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인은 어떤 시각적인 정보에 민감한가 중국인은 유럽인은 어떤 시각정보에 민감한가 같은 눈이지만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뇌에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결국은 정신작용이 다르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어떤 정신작용을 하고 있나 갖고 있나 이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초상화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초상화라는 것은 닮게 있는 대로 보이게 그 사람처럼 그리려는 게 목적이에요. 서양의 초상화가도 그 사람처럼 닮게 그리려고 그린 거고, 동양의 초상화가도 그렇게 닮게 그리려고 그린 겁니다. 그런데 자,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전혀 다른 점이 있어요. 에, 유럽의 화가들은 얼굴 전체를, 얼굴 전체를 한눈에 이렇게 다 에,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넣고서 그걸 본대로 그대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이마가 한쪽이 하얗고 한쪽이 시커멓게 수검댕이 칠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쪽은 밝고 이쪽이 어둡게 보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매우 충실하게 그리는 정보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서양의 화가인 거예요. 그런데 동양 화가는 동양에서는 저기 명암법이라는 게 없죠. 네. 왜? 동양의 화가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쪽 이마하고 이쪽 이마하고 색깔이 똑같은데 음. 왜껌케 그리냐. 음. 예, 아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그림자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 음. 예. 이 사람 이마를 그리는 건데 왜그림자까지 그리냐. 음.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 이마는 양쪽의 색깔이 모두 같다라고 음. 하는 것은. 말로 정리된 거죠. 감각적인 정보, 시각적인 정보를 말로 정리해서 그 정리된 걸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정보를 그림으로 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은 같은데, 닮게 그리겠다. 목적은 같은데, 과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자, 유럽의 초상화를 보면 눈동자에다가 하얀 점을 찍었습니다. 예. 이 동양 초상화에는 눈동자에흰 점을 찍은 초상화가. 중국, 한국, 일본을 통틀어서 단한 점도 없습니다. 어. 왜? 흰, 그 사람이 흰 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음. 눈 속에 흰 점이 있으면 병원 가야죠. 예, 음. 네, 그러니까 그리지 않아요. 그것도 뭐죠? 눈은 에, 흰 점이 없고 이렇게 이렇게 까만 동공이 있고 이렇게 조리개가 있고 이런 거다라고 언어적인 지식으로 바꾼 정보를 꺼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죠. 음. 볼 때는 흰 점이 보이지만 음. 보인다고 그리지 않아요. 음. 그러나 서양 화가는 꼭다 그리죠. 자 수염 그리는 방식도 달라요 머리카락이랑 유럽의 화가들은 에, 수염처럼 보이게 그립니다 곱슬곱슬한 갈색 수염이네. 그래서 그렇게 느낌이 나게 그립니다 본 느낌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동양의 화가들은 어털 굵은 털이 다섯 개 있고 흰 털이 일곱 개 있네. 그래가지고 언어적 정보로 바꿔서 그걸 다 하나씩 다 그리는 거예요. 예, 눈썹이 몇 개인지, 속눈썹이 몇 개인지, 예, 숨이염이 몇 개인지 하나 하나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잘 그렸다고 말할 수 없죠. 알고 보면 그리고자 하는 말하자면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된 건데 아 서양 그림은 훌륭한 초상화고 동양 그림은 못난 초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 우리 동양인 한국인 선조들의 화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즉 정신작용을 가지고 저 그림을 그렸나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걸 알아내는 것은 뭐죠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을 아는 거고 그것이 또. 우리 자신 속에 숨어 있는 능력이니까 나 자신을 아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자 그림은 암사자들이. 3만년 전에 스페인에서 그린 거예요. 예. 그런데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동세를 잘 나타냈죠. 예, 서양의 화가들은 움직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잘 나타내려고 해요. 음. 치, 선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오른쪽에 있는 저 염소 그림은 저 유럽의 그림보다 4천년이나 먼저 그린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섬의 동굴 벽화예요. 똑같이 둘다 동굴 벽화인데, 똑같이 짐승을 그렸는데, 자, 저염소는 어떻게 그렸나요? 아, 저게 털이 있구나. 털 하나하나 다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상화가가 4만 년 후에, 말하자면 3만 7천 년 후에 그렸는데, 털 하나 다 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3만 년 전에 그런 정신작용이 이어져서, 음. 조선 후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다. 왜? 우리가 유럽 사람과 결혼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끼리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유전자가 우리에게 물려져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미술 교육을 받을 때 지금은 저렇게 왼쪽 그림처럼 서양화풍을 교육받고 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 대수생법을 미술 시간에 배우죠. 명암법을 배우죠. 서양화법이에요. 네. 예. 그게 과연 최고인,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laughs>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 우리가 보다 현명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뇌 모양을 보면 저 아래 그림 오른쪽 보세요. 아래 그림 오른쪽에 왼쪽은 이 앞뒤가 길죠, 뇌가. 예. 뒤통수가 종재기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볼록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동양인, 옆에 있는 그~ 동양인들보다 이~ 뒤 후두 옆후두옆예 저희가 시각을 담당하는 곳인데 뇌세포가 (3배나) 많아요 그래서 밑에 대조한 그림을 보면 예 서양인이 볼록하니까 뒤통수가 그~ (3배) 많고 앞에 이마도 볼록해요 유럽인이 유럽인이 눈이 들어갔나 이마가 나왔나 그러면 이마가 나온 거예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서양인 보고 눈쑥 들어갔구만. 이렇게죠. 예. 네,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마가 나온 겁니다. 예. 네. 얼마나 나왔냐? 12mm 나왔어요. 12mm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12mm만큼 유럽 사람이 우리보다 그 부분이 크냐? 뇌도 크냐? 그렇지는 않고, 그 대신 옆머리가 좁잖아요. 우리, 예, 한국인 동양인은 옆머리가 뿔룩해요. 그게 옆머리는 청각 중추인데, 예, 청각을 처리하는 그 뇌세포가 유럽인보다 3 배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80점 맞는 데까지는 두 뇌가 별 상관이 없더라도 음. 앞으로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노력한다면 이 조그만 차이에 대,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유럽인은 저렇게 명암법이라는 특이한 그림을 그렸어요. 예, 저 그림을 그릴 때는 뇌에서는 사실은 오른쪽 두정엽 회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후두엽에 먼저 예, 본 것이 도착하면 그것을 머리 위쪽으로 올려서 여기가 공간지각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멀고 가깝고 하는 것을 처리해서 예, 예, 하는 겁니다. 예, 동양인은 왼쪽으로 뒤통수의 왼쪽에 먼저 간 정보를 그다음에. 예, 왼쪽 측두엽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겁니다. 측두엽은 언어와 관련된 사고를 하는 곳이죠. 오른쪽 두정엽은 공간지각과 관련된 곳이에요. 결국은, 처음 들어온 정보를, 우리 동양인은, 이제, 왼쪽 눈이 주시 아니고, 오른쪽 시야를 중시하는 뇌를 가진 사람이 많았고, 처음에, 그 이제 영향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유럽인은, 왼쪽 시야를 중시하는 그런 처리하는 뇌를 가지고 오른쪽 시각 중추를 쓰는 에, 이런 예,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문화로서 에, 문화의 차이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에, 유럽에서는 이미 3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죠. 그때는 어, 돌 가지고 사는 시대에 이미 멀고 가까운 것을 나타내요. 동굴 벽화도 소를 그릴 때 앞다리는 크게 그리고 뒷다리는 작고 엉덩이 작게 그려요. 음. 원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앞에 기둥하고 뒤에 기둥이 같거나 오히려 뒤에 게 크게 길게 이렇게 그립니다. 왜? 언어로 분석했을 때는 아, 기둥이 네 개가 똑같아야지 길이가 같아야지 뒤가 짧으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 선조들의 뇌가 만약에 왼쪽 그림 서양 그림 봤다면 건물 벽이 저게 찌삐뚤어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 보는 대로 그렸을 때는 왼쪽 그림이 맞는 거고 아는 대로 그렸을 때는 오른쪽 그림이 맞는 거예요. 네, 아는 대로 보면 왼쪽 그림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발견해보고 나아갈 바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 뇌를 보면 저 빨강색은 개인차가 많은 부위를 빨강색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은 오른쪽 이마에 빨강색이 많죠. 네. 왼쪽 이마에 빨강색이 적죠. 예, 네. 네. 왼쪽 이마에 빨강색이 적다는 건뭘 말하죠? 개인차가 적고 유럽인들은 뇌 크기 모양이 거의 왼쪽은 이마는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 이마가 만들어낸 문화는 다 같으니까 거부감이 없이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은 왼쪽 뇌로 만든 문화가 사용자가 많으니까 예,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양은 아래쪽으로 보면 왼쪽 뇌가 오른쪽보다 빨강색이 많죠. 예, 개인차가 오른쪽이 적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만든 문화를 동양인끼리는 더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뇌 전체를 보면은 유럽인과 동양인은 완전히 뇌가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같은 사람인데. 예, 이게 이제 빙하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빙하기에. 왜냐면 빙하기 만 오천 년 동안 유럽인과 동양인은 우랄산맥, 알타이산맥, 히말라야로 갈라져 가지고 만 오천 동안 서로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양인은 동양인끼리 결혼하고 유럽인은 유럽인끼리 만 년, 오천 년 동안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다 보니까 유전자 상승작용이 별도로 일어나서 처음에는 동양인과 유럽인 이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점점, 점점, 점점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도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끼리 결혼하잖아요. 중국인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차이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눈에 봐도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다르게 됐습니다. 자, 결국은 자연 눈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그 속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겉모양을 보면 아, 구조가 이런가 보다 알수 있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누 어디에나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본래 화가기 때문에 미술가기 때문에 모양과 색채로 세상을 볼때 모양이 다르면 구조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면 기능도 다르다라는 점에 착안하게 됐고 이것을 유럽인과 동양인의 용모 신체까지 또 동양인 중에서 중국 한국 일본인들의 차이까지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 보게 된 겁니다 자저 그림은 누구나 다 아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세한도라는 음. 그림이죠. 근데 어, 어느 게 진짜 그림인가요? 위에 것이 진짜 세한도예요. 음. 근데 저 위에 그림이 국보로까지 지정이 돼 있는 그림인데 저 그림이 뭐큰 그림도 아니고 화려한 그림도 아니고 아주 세련된 필치로 그린 그림도, 그림도 아니죠. 그런데저 네. 예, 그림이 어떻게 국보까지 됐느냐. 한국이니까 되는 거예요. 저 그림이 유럽 가져가서 이거 국보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예, 절대 안 만들어 줄 거예요. 예, 멀리 갈 것도 없어 일본까지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될 거예요. 예, 우리니까 예, 국보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저 그림은 예, 아래로 아래 그림으로 예, 바꿔서 투시원근법 서양 화법으로 그리면 아래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그림은 동양에서는 한 명도 그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줄기차게 위쪽 저렇게만 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게 된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간다는 것은 뭔가 누구나 다 그걸 공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양에서 한국에서는 유효한 예, 그리기 법인 거죠. 예, 그림을 한점 볼까요? 예, 저 그림은 갈대와 기러기와 보름달을 그렸어요. 예, 추석 때 붙이는 그림이에요. 추석 때. 그런데 예, 추석 때 기력이 오나요. 음? 오지 않죠 예, 추석 훨씬 지나야 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조상님들은 추석 때 성급하게 기력이 <laughs> 그림을 그렸나. 왼쪽 뇌적으로 즉 언어적으로 좋은 뜻을 그리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음. 자갈때는 갈대 로인데 늙을 로하고 음이 닮았죠. 예. 기러기는 기러기 안인데 편안안 하고 의미 같죠 네 다른 보름달은 월인데 월이 예 락하고 예 지금은 의미 많이 다르지만 예전에는 의미 비슷했어요 그래서 즐겁고 편안한 노후다 이 말을 나타내고 싶어요 말로 그러면 그뭐 그림을 그런 뜻을 나타내는 그림은 많이 그릴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할수 있는데 우리 소상님들은 말을 이용해서. 청각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그리려고 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서양에는 저런 식으로 그린 그림이 한 점도 없어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 저런 미술 양식, 즉 문화 양식을 만드는 거죠. 자,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한국인은 일단 먼저 5만 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부터 계속 예, 계속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로 오고 만주로 이렇게 올라가고 시베리아 또 멕시코 중남미까지 퍼져갑니다. 그 다음에 만년 전부터 빙하기가 끝난 만년 전부터 북쪽에서 북방계 사람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예, 빨강색이요. 에그 다음에 3천 년 전부터는 중국에서 정변이 있을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또 계속 옵니다. 음. 예. 그래서 원래 한반도에는 파랑 색깔 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음. 중간에 빨강색 칠한 사람들이 올 때는 자기들끼리 사니까 자기들, 자기들끼리 와서 모여 살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차가 생기게 됐습니다. 음. 거기다가 한반도 서쪽에는 중국에서부터 또 계속 오니까 또 색깔이 또 변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한반 우리 한국인은 여러 유전자가 섞인 곳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음. 예. 그래서 예, 우리 한국에는 남방계형 동남아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지금 그대로 있고 음. 시베리아계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그대로 있고 음. 중간형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온 사람까지 다 섞인 형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형질적으로 매우 다양한 민족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단일민족이란 말을 억지로 만든 것 같아요. 아니니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어쩌면 우리가 중국보다 일본인보다 더 형질적으로 다양해요. 음.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맞추어서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계익하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방계 형인 그 김성태 선생님은 근대 우리나라 작곡가로서 훌륭한 분이죠. 네, 이분은 예, 남방계는 왼쪽 뇌를 쓴 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왼쪽 뇌는 언어 말을 하는 뇌죠 말은 관념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작곡할 때 못니죠 그리워 꿈 이렇게 마음을 노래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 김동진 선생님은 북방계 형이에요 용모가 북방계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 유럽인하고 가까운 형이에요. 예. 그 기원은 북유럽에서부터 동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느낀 대로 헐려는 뇌를 가진 그런 정보처리 방식을 갖기 때문에 본대로 수선화, 진달래꽃, 저구름 흘러가는 곳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작곡을 하시죠. 그런 노래를 우리는 서정적이라고 하죠. 우리 남, 남한 노래보다 북한 노래가 조금 더 서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북쪽의 유전자가 좀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북방계가 많아요. 일단 북방계 영향이 컸기 때문에 형질적으로는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형질적으로는 그래서 서정성이 높은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국제 음악 콩쿠르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인은 작곡자로서 수상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연주가로 성공합니다. 노래를 잘해서 1등 하거나, 음. 피아노를 잘 연주해서 1등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연주는 오른쪽 뇌적인 겁니다. 음. 예, 작곡은 왼쪽 뇌를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음. 예, 알아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곡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 양쪽 다 잘하는 음악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음. 예,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를 잘 알면 미래의 우리의 갈바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돌라우라 솔렌트로를, 예, 솔렌트로를 예, 작곡을 할때 악보를 고저 길이 이것을 눈으로 볼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시각 중추가 우세한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악보를 만들 때 저런 악보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단번에 만들진 않았죠 여러 번 시대를 경과하면서 만든 거지만 결국은 시각적인 정보가 동기가 된 거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숫자로 썼잖아요. 개 이름, 개명을 다 숫자로 했습니다. 또 심지어 옛날 그 우리로 말하면 국악 같은 그런 악보죠. 그 보면 빙, 동, 댕방 이렇게 써놨어요 글자로. <laughs> 근데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정간도란 악보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도 할수 있고 말로도 할수 있게. 그래서 중태황님 개명도 적고 그다음에 한 칸을 세 박자로 나누어서 예, 알수 있게 그래서 청사 이렇게 다할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질적으로 맞게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가 내 우리에게 맞는 자랑할 만한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우리가 만약에 중국식으로 저 숫자 가지고 가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은 남들이 볼 때는 다어저 저, 저 한국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하네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형질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사실 제가 이제 한국인을 쭉 연구해 보니까 한국인의 몸은 공학 기술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공학 기술. 그런데 한국에서 인재를 뽑을 때는 시험을 봐서 뽑아요. 공학 기술로 연필깎기 대회 해가지고 뭐 인재를 등용하는 게 아니고 공학 기술을 뽑는 게 아니고 답 문제지 하나 하고 연필 한자루 가지고 에,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언제부터 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모자라서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험으로 뽑을 사람을 뽑는 것은 성공했겠죠. 그러나 그 시험이 아닌 다른 능력을 선출할 때는 좋은 선출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장승이 있죠. 장승이 지역별, 도별로 다 모양이 다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벌써 아시겠죠. 아, 남쪽에는 남방계 뭐 얼굴 모양의 장승이 있고, 북쪽에는 북방계 얼굴 모양의 장승이 있겠구나. 일본은 우리보다 더 남쪽이니까 남방계 얼굴이겠네? 음. 아닙니다. 북방계 얼굴 장승을 갖고 있어, 일본은. 음.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아, 우리나라에서 북방계들이 일본으로 선택적으로 건너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조선이 망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가고, 부여가 망해서 일본으로 가고 가야가 망해서 우리나라 일본으로 가고 고구려가 망해서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백제가 망해서 또 일부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일본에 예, 우리 우리 한국인의 형질을 가진 이런 것들이 예,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가봤더니 거기 살던 원주민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한국에서도 원래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 더 오랫동안 남방계 끼리만 결혼했기 때문에 형질이 강화가 돼서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조몽 토기라는 세계에서 특이한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예, 섞여서 일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북방계는 단순하고 큰걸 좋아해요. 심플한 거. 심플한데 남방계는 꼼꼼하고 치밀한 걸 좋아해요. 예. 예, 북방계는 오른쪽 뇌를 쓰는데, 오른쪽 뇌는 대근육, 큰 근육을 관장을 하고, 왼쪽 뇌는 소근육, 작은 근육을 관장을 해요. 그래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일본의 그 유명한 금각사, 같은 제스처 특이한 건축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 북방계가 있지만, 일본처럼 그렇게 센 북방계가 아니고, 남방계가 있지만, 일본만큼 센 남방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과 타는 문화를 갖게 되는 거죠.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개성이 그렇다. 5천만 명이 다 그러냐 그건 아니죠. 인구비로 볼때 그런 양이좀 많고 적다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 용이, 저 용이, 우리가 그린 거예요. 이걸 일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묘에다가 저렇게 그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왼쪽 그림처럼 됩니다. 전혀 다르게 만들죠. 네. 왜 일본서 저런 그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예, 왼인쪽 뇌를 쓰는 난방계였고난방계들은 음. 아주 강화된 난방계이기 때문에 나, 점점 점점 더 기하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서 저런 벽화를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국인은 원래 동남아에서 올라온 남방계가 왼쪽 뇌가 우세하기 때문에 문과 취향의 관념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과거 급제자들이 문자, 문장력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 급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왼쪽 뇌를 쓰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급제해가지고 자식을 16%씩 더 낳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유전자 풀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제도가 이 뇌가 끼친 공이 뭘까요? 문화에 있어서 오직 한국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만들게 됐다. 이건 공이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똑같네. 그러면 문화적으로 할 일이 없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가 있다면 뭘까? 너무 문화적으로 고립돼 버렸어요. 그래서 근대에 와서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민족의 예,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공과를 계승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음? 이 점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온다니까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미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미인 얘기도 좀 드리는데 미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도 사실은 미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인은 없어요. 근데 그 얼굴을 미인으로 보는 정신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달덩이 같은 얼굴을 미인으로 보는 정신작용 때문에 그렇게 본 거고. 지금은 한국인에게는 극히 드문 예, 특정한 형 예, 그런 형을 미인으로 보는 그런 정신작용 때문에 우리 미인관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인도 그러니까 저 위에 사진은 예, 북쪽에서 온 북방계형 미인이죠 예, 눈썹이 흐리고 눈두덩이 넓고 눈은 약간 작고 코는 길고 예, 코끝은 뾰족하고 예, 좁아요 코끝이 작아요 그다음에 얼굴이 가름하고 예. 지금 저 사진이 저렇게 보이지만 저분이 조선 시대 태어났으면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왜? 다이어트를 안 했으니까 <laughs> 어, 체격이 이렇게 커지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런 얼굴을 이 미인으로 봤던 거죠. 예. 밑에는 눈썹이 진하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고 예. 눈두덩이 약간 좁고 코가 짧아요. 예. 그다음에 입술이 두텁고. 그러니까 코가 짧으니까 얼굴 길이도 짧아요. 음. 예, 그래서 이런 형을 미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이두 가지 형이. 우리 한국인은 양쪽에서 음. 예, 이제 미인 유전자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두 형이 섞이면 중간형이 되고 그 중간형은 누가 봐도 북방계가 봐도 50점. 음. 남감, 남방계가 봐도 50점이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laughs> 예, 사회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자. 제가 미인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우주선을 비추냐? 이게 2008년 4월 11일날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제가 이소연 박사를 찍은 거예요. 어. 예, 우주에 올라가면 얼굴이 변해요. 그런데 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처 변하지 않게 처방을 하든지 뭐 연구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에서 또는 몸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장치를 제가 발명을 해서 저기 지금 만들어서 그 장치를 이소연 씨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 네. 그래서 이제 이소연 씨 얼굴을 열흘 있었는데, 예, 네. 이제 중간에, 하루에 한 번씩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지상에서 찍은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이소연 씨 얼굴 맞죠? 예. 네. 그런데 우주에서 7일째 얼굴이 저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나요? 이뻐지게 변했죠? 예. 네. 그럼 이소연 씨가 입적, 입뻐진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소연 씨가 저렇게 변한 얼굴을 우리는 지상에서의 얼굴보다 미인으로 보는 정보 처리 방식을 가진 거예요. 음. <laughs> 그러니까 미인이라는 거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남이 나를 미인으로 보는 정보 처리 방식을 저절로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준 것도 아니에요. 응, 음, 저절로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운이 좋은 겁니까? 자.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변했나를 한번 볼까요? 예, 이마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얼마나 올라가냐? 5mm 올라갔어요. 왜? 지상에서는 중력 때문에 자꾸 이게 내려와요. 예, 근데 우주에 올라가니까 중력 받지 않으니까 중력이 역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이마가 이렇게 올라가면 고상한 느낌을 줘요. 예,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다른 말로는 고상하다가 되는 거예요. 눈썹이 좌우가 삐뚤었는데 바르게 됐어요. 좌우 대칭이 미인의 요건이에요. 근데 바르게 된 겁니다. 눈도 짝짝이었는데 같아졌어요. 눈이 더 커졌죠? 왜? 네, 이거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마 거상술 수술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어요. 코끝이 뾰족해졌어요. 네, 코도 약간 짧아졌어요. 네, 인중이 짧아졌어요. 인중이 긴건 어른 노인 특징인데 중력을 받아서 자꾸 내려가니까. 근데 인중이 중력을 거꾸로 받으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예. 그다음에 입이 작아지고요. 뺨이 당겨 올라갔죠. 그래서 브이라인이 됐어요. 예. 종합 성형 수술을 받은 수준으로 얼굴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 얼굴을 미인으로 보는 정보 처리 방식을 가졌는데 그 정보 처리 방식이 뭐냐? 어린애 얼굴을 미인으로 보는 좋게 보는 정보 처리 방식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소연 씨가 아래 이 지상에 있을 때보다 우주에 올라갔을 때 변화가 바로 어린애 얼굴처럼 변화한 거예요. 어린애 얼굴처럼 변화한 것을 우리는 좋게 보는 정보 처리 방식을 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미인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럼 우주, 이소연 씨가 우주에 열 열흘 있다 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되돌아와야 할거 아니에요 얼굴이? 근데 20% 남았어요. 단 열흘간의 경험이 얼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흉악한 생각을 열흘 동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이쁜 생각을 해도 20%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laughs> 예, 그래서 얼굴이 뜻밖에도 예, 많은 어, 저한테는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 나와서 <laughs> 말씀드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나라와 또 서양의 미술이 다른 게 저는 그냥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는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네. 렇게 문화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네. 거잖아요. 네, 문화 차이라는 건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네. 접촉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 제가 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뇌 구조가 어찌 보면은 예술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간다. 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laughs> 네. 또 한국의 병이라 얘기도 해 주셨는데 한국의 병이란 구체적으로 음,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예. 그건 예, 한국병이란 말을 네. 요즘은 안 하죠. 우리가 이제 막잘 살게 됐으니까. 네. 그러나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예, 우리 한국인들이 각성을 해서 네.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운동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 하는 말이 한국병을 빨리 이제 치유 치료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예, 지금도 사실은 그 그때 한국병이 지금도 나아진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음. 예, 그 한국병이 뭐냐. 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좀 적고 음. 좀 감성적이다 이런 얘기죠. 아. 예, 그것이 주된 이제 그 내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예, 뭘, 이제, 좀, 기분으로 결정을 하고, 아. 예,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비교할 때, 일본인들은 인구의 70%가 왼쪽 내를 씁니다. 네. 그 일본인들은 나쁘게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노벨 과학상을 28명이나 받잖아요. 음. 우리는 인구가 일본인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노벨상을, 인구비로 치면은, 적어도 7, 8명 받아야 되는데, 음. 노벨 과학상 한 명도 못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온 거냐 결국은 예, 왼쪽 뇌를 안 쓰기 때문이다 오른쪽 뇌를 많이 지나치게 많이 쓰고 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좀 적은 것 이것이 우리 한국병이다 이제 예, 그런 아. 지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자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음. 말씀을. 예. 깊이 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찌보면 빨리빨리 문화 같은 것들도 이런 경과 그렇죠. 관련되어 있다고 볼수있네요 그렇죠. 예. <laughs> 빨리빨리 하면은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네. 점도 있죠. 완성도가 네. 떨어집니다. 음.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누구든지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지식인들이 지식을 음. 가진 또 지혜를 가진 분들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오늘 강의는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이 시간에도 또 알차고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